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기타 선생 김스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타 선생이 아니고 이번에 한번 요리 선생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새로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타리스는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은 주변에서 제가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형, 유튜브 한다면서요? 요리 유튜브 하는 거예요? 형, 유튜브 한다면서요? 먹방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먹방이나 요리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걸 했었는데 여러분들 매번 기타만 치면 재미없고 매번 일만 하면 재미없듯이 기타 유튜브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요리를 준비했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굵직하고 굉장한 이 녀석,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재료 삼겹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삼겹살을 여러분들께 요리하는 걸 갖다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먹어봤자 보통은 삼겹살 그냥 구워먹거나 아니면은 이게 김치찌개에 남는 것 좀 잘라서 넣거나 아니 요리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동파육 같은 조금 중국 요리 계열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약간 스테이크 버전을 해서 서양식으로 한번 구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으로 이제 좀 구다가 김치도 약간 넣어서 서양과 동양의 조화로 새로운 유전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요리를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재료부터 보고 가시죠. 일단은 삼겹살의 물기를 전부 닦아줘야 됩니다. 고기가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초가 죄송합니다. 키친타월을 이용해 고기의 사면을 꼼꼼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에 소금을 뿌릴 건데 삼투현상으로 고기의 수분을 최대한 끌어내줍니다. 소금을 뿌리게 되면 10분 뒤 고기에서 수분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 소금이나 뿌려도 되는데 있어 보이고 싶어서 멋있는 소금으로 뿌렸습니다. 소금. 두꺼운 고기를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의 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서 갓 꺼낸 고기의 온도는 대략 6도에서 8도 정도일 겁니다. 10분 정도 참투현상을 기다려야 되니 아마 그동안 고기의 온도가 오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식초 4스푼과 간장 4스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초와 간장이 1대1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이번엔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참기름장에 다진 마늘만 넣은 것입니다. 다진 마늘을 넣게 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시간이 10분이 한참 남았으니 이번엔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후딱 씻읍시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4인분만 먹겠습니다. 화면엔 수분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 삼투현상으로 고기의 수분이 꽤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기의 사면을 사면 초과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시즈닝, 로즈마리, 식용유를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로즈마리와 파스타 시즈닝을 넣어줍니다. 사실 시즈닝은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고기를 넣기 전에 고기 온도를 체크해봅시다. 저는 전문 온도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감으로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에 어느 정도 열이 올라야지 이런 소리가 나면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다려줍니다. 저는 기름이 튀는 게 싫어 냄비에 구웠는데 여러분들이 냄비가 없으시면 프라이팬에 구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뚜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뚜껑을 사용하셔야 고기가 찜 효과를 받으면서 좀 더 빨리 익습니다. 뚜껑을 꼭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기의 한 면이 이렇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면을 구워주시면 됩니다. 젓는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약 좀 올리겠습니다. 한 면씩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흑면집 등상하시기 바랍니다. 흑면집 등상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냄새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냄새를 못 맡게 해주셔서 아쉽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사면을 노릇노릇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약불로 드리겠습니다. 겉은 익어 보이지만 아직 속은 안 익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기가 쓸쓸하지 않도록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새송이 버섯을 두 송이 넣어줍니다. 통으로 넣어야 수분이 빠지지 않아 훨씬 맛있습니다. 통으로 안 드셔봤죠? 드셔보신 분들은 말고요. 버터를 넣어 고기의 풍미를 올려줍니다. 버터를 넣게 되면 고기의 고소한 맛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버터는 양심껏 넣었습니다. 이제 고기와 버섯을 간간히 뒤집어주며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여 고기가 확실히 익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왼쪽이 고기 온도, 오른쪽이 세팅 온도입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온도가 70도를 넘었습니다. 다 익었단 뜻입니다. 고기에 기름을 끼얹어주며 마치 고든 램기인처럼 합니다. 고기의 풍미가 잔뜩 들어간 기름을 소스로 활용해줍니다. 요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기름을 왜 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기름이 모든 소스의 핵심입니다. 제가 동서양의 조화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서양에서 즐겨 먹는 가니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니쉬란 스테이크 옆에 나오는 곁들인 채소를 얘기를 합니다. 양파와 양배추를 골고루 펼쳐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총 두 큰술을 넣을 건데 먼저 한 큰술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간장 식초 소스를 넣습니다. 간을 한번 봐줍니다. 싱거우면 간장, 느끼하면 식초, 뭔가 2% 부족해 하면 설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리코트는 금방 무르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 넣어주셔야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설탕을 한 스푼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 한 7% 모자란 맛이거든요. 불을 꺼주고 잔열로 익혀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양의 요리를 하러 갑니다. 동양의 요리를 하기 위해선 냄비를 먼저 비워줘야 됩니다. 어차피 고기를 미리 꺼내넣어서 레스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기를 미리 꺼내놓습니다. 다만 고기가 너무 식어버리면 또 맛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타이머택이 들어갑니다. 재빨리 김치 4분의 1 크기를 냄비에 넣어줍니다. 냄비 속 기름을 김치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김치의 색깔이 붉은빛에서 황금빛으로 바뀔 때까지 구워줍니다. 김치가 구워질 동안 잔열로 익은 가니쉬를 테이블에 세팅합니다. 김치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너무 못생기면 유튜브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쁘게 펼쳐줍니다. 식탁에 완성된 요리를 보며 뿌듯해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한번 끝내봤습니다. 이야, 그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느낌으로선지. 자, 이거 새로 산 칼. 여러분들, 요리 유튜브 찍으려고 칼로 샀어요. 원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 내 거고. 와, 여러분들. 두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썰리는 거. 자, 썰리는 거 클로즈업. 클로즈업 갑니다. 가까이 왔어, 지금 가까이 왔어. 괜찮으니까. 저거 자르면 돼. 클로저. 야, 이거. 이긴 단면 보세요, 이거 단면. 여러분들 이거. 단면 보세요.
약간 고기가 이거 분홍색인 건 안 익어서 분홍색이 아니고 핑킹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홍색도 아니에요. 혹시나 안 익었다고 뭐라 그럴까봐 온도계로 확인했어요. 야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못 썰었다. 잘 한번 썰어볼까? 자. 여러분도 이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자. 완전 겉에가 바삭바삭합니다. 이렇게. 자, 그만 썰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제 소스에 그냥 뭐 고기 먹으면은 저는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먹을게요. 어떤 분은 고기만 그냥 먹던데 저는 일단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와. 여러분 이거 미쳤어요. 이거 그냥 먹을 수 없어. 잠깐. 엔지. 맥주. 빼먹을 수도 없어. 너무 맛있어. 일부러 냉동실에 얼려놨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자, 맥주. ASMR. 소리가 안 나는구나. 내가 먹어야 소리가 나는 거네. 이거 다 들어가는 건가? 이야. 좋습니다. 와. 자, 동서양이 좋아라 그랬죠? 서양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간장 식초 소스. 안 섞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섞고. 자, 저는 꽈리 고추랑 양배추. 와, 너무 맛있어요. 야채가 더 맛있어 고기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동양의 맛, 대한민국의 맛. 됐습니다. 김치를 중간 자리 하나 딱 골라서 고기 올려놓고. 고기 너무 크다 이거. 근데 못 먹겠다 요. 자, 크기 똑같지? 자, 김치를 돌돌 쌓아서. 여러분들, 끝입니다. 끝! 맛있게 드세요.